안녕하세요, 여러분. 산이 좋아 산따람쥐입니다. 오늘은 도봉산 우이암 코스를 가기 위해서 북한산 우이역에서 내려서 이번 출구로 우이동 가족 캠핑장 쪽으로 쭉 직진하다 오면은 이렇게 등산로 들머리가 나와요. 저희는 원통사 들렸다가 우이암 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우이암도 진짜 코스가 멋있거든요.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산따람쥐가 왔어요. 이제 열심히 등산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출발합니다. 고고고! 오늘의 등산 코스는 우이동에서 출발해서 우이암 갔다가 오봉을 지나서 여성봉 찍고 송추 계곡 쪽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여러분, 여기 표지판이 나왔어요. 이제 우이암까지 2.2km 정도 남았는데요. 우이암 지나서 가다 보면은 도봉산 오봉이, 오봉의 다섯 개의 봉우리가 진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제일 멋지게 보이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 장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 산따람쥐TV 좋아요, 구독 안 하셨다면 꾹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좀 더워요. 한 30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땀 완전 흘릴 각오를 하고 등산해야 될 것 같아요. 힘내서 가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는 블랙야크에서 하는 클린마운틴 캠페인도 같이 하려고 왔어요. 오늘 여기 봉투에다가 쓰레기 좀 담아가려고요. 근데 오늘 집게를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데 우선은 손으로 짚고 내려가서 깨끗이 씻을게요, 여러분. 이제 우이암 쪽으로 가볼게요. 원통사 가는 길인데 여기 약수터가 있네요. 큰 바위 밑에 이렇게 약수터가 있어요. 수질 검사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먹지는 못하겠지만 손 한번 씻고 갈게요. 아, 시원할 것 같아. 아, 시원해. 이제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이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이암 가기 전 한미바위 좀 무미쳐서인데요. 여기 뷰가 확 터지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가려고요. 저쪽에 북한산 보이세요? 아, 진짜 멋있다. 저쪽에 보시면 조그맣게 이렇게 튀어나온 바위 있죠? 이게 엄지바위예요. 엄지 모양 같나요? 아, 지금 온몸이 땀이 범벅인데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니까 또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제 뒤쪽에 보이는 바위가 할미바위거든요. 할미바위 뒤에 우이암 있어요. 이제 우리는 우이암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여기 할미바위 원래 순례 구간 암벽 전문적으로 타시는 분들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문 장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할미바위 쪽으로 올라가진 않고 우회해서 우이암 쪽으로 갈게요.
아주 작은 틈새가 있어요. 이쪽이 등산로인가 봐요. 코앞이에요. 여기 뷰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저희는 오늘 도봉산 정산 신선대는 가지 않아요. 오봉 갔다가 여성봉 들려서 송추 계곡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는 풍경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가려고요. 여기서 구경하고 그리고 갈게요. 여러분, 저희 우이암에 도착했어요. 여기까지 오는 길 원통사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 알바를 하는 바람에 원통사는 들리지 못하고 지나쳐서 왔어요. 이제 오봉까지 1.9km 남았는데 여기 우이암 풍경 좀 구경하고 오봉 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제 뒤쪽으로 우이암이 정면으로 보이고 있어요. 우이암은 소의 귀를 닮아서 우이암이래요. 소의 귀가 저렇게 생겼나 봐요. 그죠? 오늘 우이암 코스 지금 오고 있는데 살짝 알바했거든요. 작년에 제가 북한산 완전정복이라고 북한산 코스만 내리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우이암을 두 번 왔었고 오늘 세 번째인데도 살짝 알바를 했어요. 이 우이암까지 오는 데는 도봉산역에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거기 코스는 조금 더 수월하니까 쉽게 올라올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간식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오봉 쪽으로 내려갈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요, 우리. 나왔는데요. 저희는 자원봉 방향으로 가는데 자원봉까지는 가지 않고 오봉 지나서 여성봉 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저희 지금 삼거리에 도착했어요. 이쪽으로 가시면 자원봉 가는 거고요. 저희는 오봉 쪽으로 1.4km 남았거든요. 그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저쪽에 보이는 게 도봉사 오봉, 저 밑쪽에 보이는 게 우이령길이에요. 저긴 탐방제 예약하고 가셔야 되고요. 저기 보이는 게 북한산 백운대. 오늘 조금 날이 흐려졌어요. 아침에는 맑았는데 이제 여성봉 쪽으로 내려갈게요. 여러분, 저희는 오봉에 도착했어요. 왜 오봉이 되신 줄 아세요? 옛날에 이 지역 원님이 이쁜 외동딸이 있었는데 외동딸하고 결혼하려고 남자 5명이 여기 상장 능선에서 오봉 쪽으로 돌을 이렇게 던졌대요. 그 돌이 5개가 봉우리에 딱딱딱딱 이렇게 꽂히면서 오봉이 됐대요, 여러분. 근데 그 외동딸은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저희는 이제 여기 둘러보고 여성봉 쪽으로 갈게요. 저희는 이 길 지나서 오봉 보고 다시 여기로 내려왔어요. 이 갈림길에서 저희는 이제 여성봉 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지금 저희 여성봉 도착했어요. 여성봉 뒤쪽으로 가면은 오봉이 보이는 뷰가 있거든요. 꼭 거기 놓치지 마시고 보고 올라가세요. 여기서 보이는 오봉도 참 멋있죠? 아, 이쁘다. 아, 날이 조금만 더 좋았어도 참 이뻤을 텐데 조금 아쉬워요. 여성봉에서 지금 400m 정도 내려왔는데 여기 표지판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오봉 탐방 지원센터로 1.6km 남았는데 오봉 탐방 지원센터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송추 계곡이랑 만나요. 이제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클린 마운틴도 했으니 오봉 탐방 지원센터에서 그린 포인트도 적립받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나게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송추 계곡에 도착했어요.
오늘 도봉산 우이암 오봉 코스 어떠셨어요? 저희는 북한산 우이역에서 시작해서 우이암 찍고 오봉 보고 여선봉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성추 계곡 쪽으로 내려왔어요. 오늘 날씨가 덥기는 했지만 멋진 뷰를 볼 수 있어서 오늘도 행복했어요. 여러분은 더 이쁜 날 오셔가지고 이 멋진 풍경 구경하세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총 9km 걸렸고요. 시간은 6시간 걸렸어요. 좀 힘들긴 했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이제 산다람쥐TV 오늘의 등산도 만족하셨다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등산에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여러분, 맛있는 열무국수가 나왔어요. 맛있겠죠? 완전 맛있겠죠?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아, 국물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완전 맛있어요.